여행지, 산들, 바다 모든 것이 풍부한 거제도. 오늘의 미션, 제작진이 정한 거제도 제철 해산물로 최고의 요리를 선보여라.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거제도에서 지금 제철에 잘 나는 해산물이 뭐죠? 장어. 한국밖에도 유명한 게 있나? 붕장어가 유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붕장어죠? 붕장어 땡! 어?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찾기 쉽지 않은 식재료 찾기? 오늘 박셰프 발에서 불나겠어요. 아니 주민들도 모르는 거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혹시 거제도에서 지금 이맘때 가장 많이 나는 그 식재료 뭐가 있을까요? 그 앙장구 아이가. 저 요리사인데 앙장구는 좀 낯선데요 많이? 네. 요리사도 아니네. 원래 토시마는 생계란. 아~ 오늘의 주인공 단백질이 해산보다 많고 엽산이 풍부해 보양식으로도 최고인 성게. 이맘때가 제철인데요. 선생님, 제가 성게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성게를 찾으러 가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죠? 해녀들한테 저쪽이요. 해녀들을 찾아 나섭니다. 여기 오면 혹시 성게 볼 수 있다는데 맞나요? 맞아요. 오늘은 날이 좀 괜찮아서 가보려고 이리 나왔는데. 네. 그럼 저도 할 수 있나요? 혹시 저도 약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안 돼, 안 돼요. 오염해서 뭐네. 아, 저도 한번 따라가게 주세요. 그러면 따라가기나 따라가자. 따라가도 돼요? 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래, 가자. 이거 입어봐도 돼요? 해녀옷, 해녀옷. 신난 밥 셰프도 배 같이 오르는데 성게 서식기까지 배를 타고 15분 정도 걸린다고요.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거 했는데. 이야. 불만 봐도 그냥 딱 아시겠네요. 불만 봐도 구름만 봐도 오늘 잡아 가겠다, 못 가겠다. 물만 봐도 안다는 해녀 어머님들. 목표 지점 결정 후 입수 준비 완료. 성게 100마리? 100마리라고 되게 되네. 아, 200마리? 900마리? 손이 크시네요. 자, 1000마리를 목표로 가열차게 물질을 시작하는데요. 하하, 해녀 어머님들이 바닷속 밤송이들을